DB는 사랑을 싣고는 남성 토탈 패션 노바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어깨 근처가 좀 이렇게 썰렁하다든가 마음이 허전하신 여러분들은 제가 책임질게. 여의도로 오십시오. 아니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거예요? 이 늦은 시간에 여의도로 오라니요? 아니요. 여의도만 오시면은요. 네. 저는 이 황금의 계절을 오히려 개나리 피었을 때 여의도가 참 환상적이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요즘 여의도 오면은요. 은행나무 잎이 그렇게 고울 수가 없어요. 참 고와요. 여의도 광장에 뒹구는 낙엽들을 보면은요. 주워 담다 보면 한 가마니 정도는 정말 쉽게 담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운치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다 모아놓고 한번 피워봐요. 냄새를 우리가 한번. 아니 이 스튜디오에서 낙엽을 태울 수는 없고요. 오늘 초대 손님들이 나와서 그 낙엽 태운 느낌을 그대로 구수하게 표현해 주실 겁니다. 추억의 오솔길로 함께 동행하실 분들 어떤 분들인지 참 기대가 됩니다. 처음 손님은요. 개그우먼 이경실 씨 모시겠습니다. 이경실 씨가요.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경실 씨가 여의도에 사시죠? 아니요. 동부이촌동 사는데. 아 동부이촌동입니까? 그쪽도 거기는 이제 강변 따라서 괜찮죠 요즘 그렇죠? 그럼요. 아주 경치가 좋죠. 근데 이 늦은 시간에 이경실 씨가 이렇게 방송국에 나와 있으면은 집에 있는 남편은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제가 지금 TV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만나려는 사람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지금 지켜보고 있겠죠. 좋아 신나는 심정으로. 그럼 혼자? 아니요, 아기랑 저희 친정엄마랑. 아 따님이죠 참. 예예. 친정어머니가 함께 계세요? 예. 그러면 뭐 힘든 건 다 주로 이제 어머니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렇죠. 그 항상 엄마한테 감사드리고 있어요. 친정엄마들은 딸 가진 죄가 많더라고요. 남편이 남구님이 워낙 체격이 좋으셔서 뭐 또 힘든 건 또 얼마든지 거들어 주실 여유가 있으실 분 같아요. 네, 잘 도와주세요. 그렇죠? 자, 이경실 씨가 오늘 이 추억의 오솔길에서 꼭 만나고 싶은 분은요. 전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세요. 그분을 꼭 만나고 싶어요. 어느 학교였었죠? 어떻게 되시죠? 제가 군산 중앙여자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김태명 선생님이세요. 남자 그러면은, 선생님이세요? 아니, 여자 선생님이세요. 네. 김태명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을 맡으셨던.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한 15년 전인가요? 15년 전. 지금은 뭐 내노라는 대한민국 제일의 우승군인 스타 이경실 씨의 중학 시절에는 과연 얼만큼이나 남을 웃길 수 있는 소질이 있었는지를 함께 한번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산 중앙 여중 시절로 함께 돌아가 봅시다. 개그의 여성 자존심 도루묵 여사 이경실. 그녀는 이제 한국 연예계의 최고 스타로 인정받고 있다. 늘 웃음과 넉넉함을 잃지 않는 그녀. 그러나 그녀에게도 웃음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내가 국민학교를 졸업하던 무렵 교도관이었던 아버지의 정년 퇴직으로 우리 집엔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왔다. 모두 일곱 식구. 그러나 돈을 버는 사람이라곤 큰오빠 한 명.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어머, 차 조심하세요. 결국 어머니께서도 일거리를 찾아 나섰고 그렇게 시작한 일이 타월 행상. 무거운 타월을 이고 다니시느라 하루하루 허리가 굽어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남몰래 울었던 것도 여러 번. 캄캄한 새벽, 내 덩치만큼이나 큰 타월 더미를 싣고 자전거 배달하기란 중1인 내겐 너무나 벅찬 일이었지만 어머니를 돕는다는 생각에 난 힘든 줄도 몰랐다. 그러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난 학교에선 늘 밝고 재미있는 아이로 통했다. 저때 이경실 씨 별명이 뭐였어요? 저요? 눈이 커가지고 올빼미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같이 지금 저렇게 이제 학창시절 보낸 친구들은 이경실보다 올빼미로 다들 더 많이 기억하시겠네요. 오늘은 기억등에 나경아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질이 있었네요. 그 당시도 상당히 나서서 반 분위기를 잡았나 보네요.
흉내 중에서 누구 흉내 잘 냈어요? 저는요 우리 경신 노래 한번 시켜보자고. 저렇게까지는 할 줄 몰랐어요. 그냥 아 이게 전가요? 네, 네 이게 전에요. 저는 선생님들 흉내를 많이 잘 냈어요. 선생님들 흉내. 예 예. 되게 그렇게 아 지금부터 이제 이경실 씨의 이제.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이경실 인사드려요. 바람이 불어와도 생각이 나고 노래는 잘했어요. 구름이 쉬어가도 아 저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아 잘하네요. 저때 당시에는 저런 노래가 없었죠? 그러네. 진짜 그러네. 도대체 어떤 선생님 흉내세요? 제가 어디 저희 지금 선생님인 게 아니죠? 어, 그냥 네. 노래 부르신 예. 거예요? 네. 이 학교 쉬는 시간도 요란하네요. 예. 야, 도치가 어? 선생님 도치로 왜? 왜? 야, 이경실! 너 왜 내 속을 이렇게 속이냐? 도대체 약속을 안 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언제까지 될 거야? 등록금인가? 다음 주까지 안 되면 부모님 아. 모시고 와. 알았냐? 예. 네. 제때 수업료를 내지 못했던 나는 몇 번씩 교무실로 불려가서 야단을 맞아야 했다. 정말 저 때가 제일 힘들었던 때인 것 같아요. 예민할 때 저런 문제로 자꾸 정년 퇴직으로 집에 들어앉으신 아버지의 한숨 소리, 새벽 행상에 늘어가는 어머니의 주름살, 늘 나를 초라하게 만들던 선생님의 등록금 독촉. 아무리 꾸미길 바래도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참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래서 나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만 갔고. 저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어린 결국 난 몸도 마음도 쇠약해져 뇌망염에 걸리게 되었고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뇌망염. 예. 경실아, 경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실아 괜찮아? 몸 괜찮아? 몸 많이 나아졌어. 저 친구들 면면이 다 생각이 나요. 예. 저렇게 많이 하시더라. 그리고 못 오셔서 미안하다고 전해 달려갔어. 김태명 선생님이? 그 시절 난 선생님에 대해 솔직히 많은 거리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뜨려 주신 분이 계시다. 네. 다 해왔어요? 바로 김태명 네. 선생님. 가정 선생님이시자 중2 때 담임이셨던 그분은 누구보다도 어려운 내 처지를 잘 이해해 주셨다. 이게 담임 선생님이 아닌 예. 이제 경실이구나. 예. 어디 좀 보자. 아직 다 못했어요. 경실아, 선생님이 너 병원에 있었던 거 아는데 설마 점수로 깎겠니? 네. 너 한 것만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서울에서 갓 부임해 오셨던 27살 처녀 아, 선생님. 내겐 마치 친언니처럼 느껴졌고 내 마음속의 우상이기도 했다. 그래서 내 눈엔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멋있게만 보였고. 어디 자취방을 찾아간 거예요? 네, 선생님이 자취하셨거든요, 학교 밑에서요. 이걸로 세수하면 피부가 매끄러워지거든. 어, 정말이에요? 그럼. 그럼 나도 내일부터 매일 해야지. 경실이 집에서 쌀도 씻니? 그럼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에 이것저것 그대로 따라해보곤 했다. 아, 우리 학교다. 네. 그렇게 2학년 겨울방학이 되었고 중간 소집일 날이었다.
저 선생님 진짜 선생님이세요? 그래요? 예. 네. 왜 우리 선생님 안 오시고 선생님 오셨어요? 응, 그래. 너희 담임 선생님께서는 결혼을 하셔서 서울로 가셨단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계셨던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 없이 서울로 가시다니. 그런 무심한 선생님이 야속하기도 했고 한편으론 마지막 인사도 드리지 못한 게 아쉬웠다. 유일한 의지였는데. 그 후로 난 선생님을 다시 뵙지 못했고 어느새 15년이 흘렀다.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군산. 그 시절 추억과 함께 떠오르는 이름 석자 김태명 선생님. 영원히 내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 가사 선생님께서는 또 그 어린 학생의 심정을 잘 이해를 해서 이렇게 좀 품어주시는 그런 선생님이 네. 계셨네요. 예. 좀 이렇게 선생님 그런 이미지보다는 예. 언니 같고 예. 좀 어떨 때는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주시고요. 예. 이제 제가 뇌막염을 앓고 퇴원을 하고 가니까 다른 애들이 방석을 어느 정도 다 완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중간고사를 그걸로 점수를 매기는데 저는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점수를 주는데 이건 저는 점수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막해가지고 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예. 그 선생님이 따뜻하게 내가 너를 요만큼 한 거에서 점수를 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말할 때는 정말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엄한 걸로만 이렇게 느껴졌는데 그 선생님이 그때 그 따뜻함을 느꼈고 그런 선생님 그렇게 좋아했던 선생님이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이 됐을 땐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죠. 네. 그 가사 선생님이셨는데 학년이 바뀌면서는 예. 담임으로 오셨으니 뭐. 예, 가지고 수학여행 가고 소풍 가고 그러면은 예. 저는 이렇게 선생님들을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연예인을 좋아하고 그런 감정은 없었어요. 예. 뭐 어떤 선생님을 막 짝사랑하고 이런 감정은 없었는데 그 유일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 외에 선생님 무슨 존경은 하는데 예. 정말 저 선생님 너무 좋아 막 이렇게까지는 못 느끼잖아요. 근데 예. 제가 저 선생님한테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겨울방학을 하고 딱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이 안 들어오시고 다른 국악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왜 들어오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예. 겨울방학과 동시에 네. 학교를 그만두시고 결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는 이상하게 그 배반감 같은 걸 느끼겠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급했나 싶고 네. 그 어린 마음에도 좀 그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항상 생각나는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었어요. 네. 근데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연락이 되는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네. 화면을 보니까는요. 네.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아까 많이 봤거든요. 예. 선생님 흉내내기였던 것 네. 같아요. 예, 예.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좀 보여주실 예. 수 없어요? 그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가지 정도만 살려서. 우리 네. 국어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예. 이름도 예. 생각나는데 최순옥 선생님이었어요. 예. 여 선생님. 예, 근데 예. 결혼하셔가지고 네, 네. 얼마 안 된 분이셨거든요. 근데 네. 그분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입술 하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흉내를 그냥 너희들 있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찍고 몇 페이지 핀다. 어제는 어디까지 배웠지? 뭐 이제 좀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야 그 선생님 이렇게 되지 않니? 막 그러면 애들이 똑같아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막 또 한문 선생님 흉내가 네. 어제 지난 주에 몇 페이지까지 배웠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꼭 계셨어요. 아니요. 23번 일어나 뭐? 뭐 이러면은 제가 그냥 지금은 잊어서 뭐 생각이 잘 안 나요. 자, 15년 전에 무정하게도 결혼하셨다는 그냥 소식만 하나 남겨놓으시고는 호련히 네.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셨던 김태명 선생님 예. 한번 찾아 나서 봅시다. 예. 예? 지금부터가 예. 진짜예요. 예. 자 출발합시다. 예.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인기 절정의 개그우먼 이경실 씨의 중학 시절 모습은 어땠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 이경실 씨의 모교인 군산 중앙여고에 와 있는데요. 저쪽으로 좀 보세요. 이경실 씨 후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중앙여중이죠. 이경실 씨, 이렇게 후배들 모습도 보고 학교 모습도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아, 새로운데요. 학교보다는 김태명 선생님이 더 궁금하시다고요? 저도 빨리 들어가서 김태명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좌측은요 여상이에요. 막 손흔드는. 그 예전에 이경실 씨를 가르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경실 씨 예전에 어땠어요? 예, 제가 가르친 적 있죠. 이 선생님 기억나세요? 영어를 가르쳤는데. 아, 영어. 아, 네, 맞아, 맞아. 선방에 명랑 앞에. 명랑 앞에. 어,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선발해서 너 좀 선생님 한번 했으면 괜찮 겠다. 아, 그래요? 아, 좋게. 아니, 혹시 선생님 말에 이렇게 딱 힌트를 얻어서 지금 개그우먼이 되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저의 말은 보셨는데. 봐야 되거든요. 좀 네. 찾아주세요. 저 선생님하고 또, 어딨나? 또 저기 아주 우스운 추억이 있어요. 저 선생님하고의. 네. 네. 키가 큰편이거든요. 아, 키가 큰 편이고. 탤런트들 거를 미리 짐작하신 선생님. 이경식 씨. 자, 얼굴 좀 봅시다. 지금 사진 보이세요? 사진 보니까 이때는 좀 그 갸름하고 그러네. 지금처럼 이렇게 통통한 편은 아니셨네요. 네. 아니요, 통통한 얼굴이 풍수래요. 좋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학교를 찾아온 이유가 네. 이경실 씨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태명 선생님을 아, 찾기 위해서 왔거든요. 아, 그 가정 선생님 계셨어요. 예, 가정 선생님. 그분 지금 어느 학교에 계신지. 가만히 있어요. 그 가만히 그만 두셨는데 어디에 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가만히 있어요. 그 아는 선생님이 또 계셨을 때 정정님도 아시죠? 선생님이 이제 김태명 어머,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야. 저 선생님 흉내도 제가 많이 냈어요. 아, 이경실 씨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마 김태명 선생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명 선생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제가 알고 싶어서 왔거든요. 예, 그러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결혼하기 위해서 그만두고 서울로 가셨거든요. 예. 네. 이 선생님 젊으신데.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젊으셨어요. 안양이요. 이경실 씨, 지금 안양 쪽에 계실지도 모른다고 하거든요. 안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실 씨, 경찰청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안양에 살고 있는 김태명 씨를 한번 찾았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경실 씨가 찾고 있는 가사 선생님일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바로 그분이 사는 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 보라고요. 가보죠. 이야. 이경실 씨, 이제 김태명 선생님이 나오실 텐데요. 예전에 그 언니 같던 모습이 어떻게 변하셨을지 무척 궁금하시죠? 네, 소식이 없죠?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이 찾으려면 쉽게 찾는...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어떡하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 맛집 가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침 부재 중이실 때는 참 난감해지거든요. 네. 이 집도 안 계신가? 예, 저 KBS에서 나왔는데요.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예, 왜 그러시는데요? 예, 뭐 좀 여쭤보려고요. 예. 예. 요새 다들 쾅쾅 거러지 않고 누구 가셨죠? 오면은 아침에 물어보면 문들을 안 열어주신대요. 안녕하세요, 저 KBS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앞집에 사시는 김태명 씨요. 지금 안 계신데 혹시 예, 그 신촌 앞에서요? 예. 신입방이요. 아, 금은방이요? 지금 거기 나가셔서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이경실 씨, 이제 조 뒤쪽 문으로 들어가면 보고 싶은 가사 선생님, 김태명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어떠세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빨리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 KBS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김태명 선생님을 찾아왔거든요. 네, 무슨 일로 나오셨습니까? 아, 예, 저 TV는 사랑의 실패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지금 선생님을 좀 꼭 제가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저기 앉아 계신 분이요? 아. 이경실 씨, 드디어 찾았습니다. 바로 저분입니다. 예? 저기 선생님 이렇게 머리 기셨거든요. 네. 가지고 항상 이렇게 굵은 웨이브셨는데 예. 카트 머리시네요. 지금 이경실 씨하고 머리 모양이 제가 이렇게 곁에서 뵙기에도 예. 이렇게 부옇게 잠깐 비쳤지만 예. 비슷한 게 예. 이제 뭐 같이 늙어가는 처지 남자들 굉장히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20대 이제 저 뵙고는 지금 15년 전이면은 40대이실 예. 거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저, 네? 저는 지금 그 27 정도 되셨을 때 그 기억밖에 없거든요. 예. 기능 오늘 척 여기서 만나게 해드린다 하더라도 불경스럽게도 만약에 못 알아보시면 그 얼마나 난감해요. 제가요? 네, 잘 그리세요. 마음속으로. 네. 네. 선생님 그 모습을 예. 잘 그려두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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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네. 제가 주선을 해드릴게요. 예. 예. 참 예? 이 제자들이 요새 이렇게 무심합니까? 선생님 사실 15년 전에 그렇게 고맙게 해주신 선생님을 네, 네. 15년 동안이나
안부조차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야단 맞을 일이며 틀림이 없어요. 오늘 선생님 뵙거든. 예. 충분히 사죄 말씀드리고 예. 예? 예, 여쭤보고 싶은 네. 거 15년 동안 묵었던 여러 가지 어려웠던 거 다 좀 여쭤보시고 예. 예. 마음 든든히 이제 가지셨죠? 아 빨리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요 직접요. 예. 직접 선생님으로 한번 예. 이름을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요. 예. 네.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비밀의 문이 이쪽이걸랑요? 이쪽에서 아. 나오실 거걸랑요? 네. 그쪽을 향해서 예. 선생님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김태명 선생님. 네. 어서 오세요. 이 밝은 데서 좀 봐요. 밝은 데서. 이쪽으로. 세상에 엄마나. 개그맨도 울어요. 누구 선수는 없어요. 다들 오시네. 선생님, 옛날보다 변함 얼굴은 변함이 없으신데요. 네. 살이 조금 붙으셨어요. 네. 병실도 많이 살쪘다. 그쵸, 그렇죠. 네. 굉장히 말랐었어요. 네. 말라갖고 눈이 큰 아이로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굉장히... 눈이 작진 않아요. 선생님이 그 길던 머리를 자르시고 예. 네. 조금만 좀 앞으로 나오셔서 네. 말씀을. 나눠주시죠. 네? 길에서 네. 이렇게 배웠으면 알아보실 몰랐어요.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텔레비를 보다가 예. 일용실이 나오면 예. 제가 항상 이렇게 마음에 빚을 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들한테 2월달 마무리를 못해주고 왔기 때문에 예. 빚을 져가지고 아, 그때 경실이도 지금 저 나이 됐겠구나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전주를 몰랐어요? 몰랐어요. 정말요? 아. 예. 그래서 예. 이제 KBS에서 와가지고 네. 저를 찾길래 제가 이제 이렇게 가게에 있다가 왜 경실이 알아요? 그래 놓고는 개그우먼 이경실이에요. 그래서 엄마 그게 그렇게 되는가 이제 제가 네. 그래서 엄마는 그럼 좀 저를 잘 볼 걸. 예. 아 근데 이제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예. 얘기인데 아 근데 왜 우리가 이경철 씨랑 만나게 해드릴 테니 좀 방송에 좀 가요 그랬더니 그거 사양을 하셨어요. 제가 죄를 졌잖아요. 아까 그 말씀이요? 예, 제가 2학기 2월달 마무리고 한 예. 달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못 해주고 제가 왔잖아요. 그 예. 죄를 져서.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아까 나오신 분이 저기. 옆으로 슬쩍 보이신 분. 예. 선생님 부군이세요? 아, 맞아요. 예.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멋있었어요?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저쪽 앉아서 편안하게 앉으셔서 그간의 회포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학창시절에 지금 그런 연예인 소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느껴지셨습니까? 있었죠. 그렇습니까? 예.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요, 봄이 되면은 배구 시합을 해요. 각반 대항. 근데 그 배구 시합에 경실이가 속한 반이 이겨야 학교가 조용해요. 네. 그건 무슨 말씀이죠? 이제 그 배구 시합에서 지면은요, 경실이가 속한 반이 지면은 뭐 심판 보는 분이 잘못 봤어요. 뭐 아무개가 잘못했어요. 뭐 누구 때문에 졌어요. 네. 온 학교가 떠나가게 울고 다니는 거예요. 네, 지구는 못 견디는 성격이었네요, 말하자면. 제가 그때 같이 배구하고 그랬어요. 예. 네. 그렇죠. 네. 이제는요 이렇게 편안하게 한쪽이 참 대견한 네. 스타가 그렇죠. 되어 있고 아기를 기르는 네. 엄마의 네. 모습으로 변했거든요. 네. 편안하게 학창 시절 생각하면서. 뭐 좀 소풍 시절에 불렀던 노래 선생님께서 왜 그럴 땐 한 곡조씩 하시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네. 무슨 노래를 주로 부르셨습니까? 근데 저희 선생님은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항상 선생님을 흉내내려고 했던 예. 닮아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예. 학교 소풍 가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선생님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흥나는 분위기니까 예. 네. 아, 이렇게 가요 같은 것도 부를 수 있고 그러실 텐데 예. 꼭 가곡을 부르셨어요. 네.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가정선생님 모셔서 인사 저 노래 듣자 해가지고 들은 노래는 예. 얼굴이었고요. 네네. 동그라미 그리면서 예, 그리다가 아. 그다음에는 선생님이 님이 오시는지를 또 소풍 중학교 2학년 때는 님이 오시는지를 불렀어요. 예. 네. 그래서 저도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됐었어요. 제자의 기억이 네. 맞습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항상 네. 가곡을 부르셨어요. 그 피아노는 네. 없지만 예. 좀 예전 생각나. 아까 그 이름 쭉 이렇게 저 이렇게 열고 해주신 네. 그 제자들도 지금 함께 텔레비전 혹 보고 있다면은 예. 그 시절에 선생님의 그 참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노래 소리가 이렇게 연상이 될 텐데 어때요? 지금 제작 손 붙들고 손 한 번. 아 여성분들은 그렇게 하면 노래 나옵니다. 아니 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동그라미 그리면서 선생님과 제자의 아주 얼굴 노래 어때요? 아 이 밤에 이슥한 네. 밤에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조금 네. 도와드릴게요. 네. 선생님 한번 불러볼까요? 얼굴 한번 볼까요? 시작.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도 하얀 그대 얼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그 천신만 곳 끝에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밝은 여성의 대명사로 변모한 제자 그리고 예전 모습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인자하신 네, 모습으로 대견스러워요. 아, 전 처음 뵙습니다. 참 편안해 보이셔서 좋습니다. 예. 조금 으슥해진 시간이기는 합니다. 네. 선생님 15년 만에 여기서 참 눈물로 상봉한 선생님 모시고 어디 가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저는 저희 집에 모시고 갈 거예요. 그 우락부락한 남편이 지금 네? 애기 안고 아니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랬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당신의 선생은 나의 선생님도 된다 이렇게 예. 말을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런 말 안 했는데 해주기 참 뭐하네. 아 좋겠네요. 뭐 멀지 않은 곳이니까 네. 선생님 모시고 좀 늦은 밤이지만 예. 이경실 씨가 사시는 보금자리로 지금 출발하십시오. 예.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만남을 한 번 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가을밤이 네. 아주 맛깔스럽게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밤의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굽니까? 오늘 두 번째 초대 손님은요? 예. 바로 이분입니다. 자, 주인공 제21회 한국방송대상 남자 탤런트상 수상자는 김진태 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김진태 씨. 남자 탤런트 부문 수상자입니다. 남자 연기상을 수상한 탤런트 김진태 씨는 세계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세원 씨 노래 가운데서요.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이렇게 나가는 노래가 있거든요. 좀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은 천만 번 더 봐도 또 보고 싶은 그림이죠. 누구나 네? 상이라는 거 받아서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아 그러시네요. 예. 아니 대상 수상하신 분이 자기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하시면 됩니까? 요새 또 날씨가 좋은데 이게 땀을 내가 좀 그랬더니 예. 찬바람 갑자기 맞았더니 좀 걸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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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는 정말 이렇게 꽉 대상 수상자다운 그런 면모가 이 덩치에서부터 딱 보이지 않습니까? 김진태 씨가 나오시니까 무대가 아주 꽉 차는 듯한 느낌이 예. 드는데요. 자, 네. 1994년 브라운관의 탑스타 김진태 씨가 네. 만나려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 가끔 가다가 이 프로 보면서요. 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일 내가 저 프로에 출연하게 된다면 나는 누굴 찾을 것인가 궁금해 생각해보니까 네. 아, 제가 중학교 때 야구를 좀 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때 제가 몸은 이렇지만은 씨름으로 하시냐? 아니, 이 몸에 그래도 이 피차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그때 그 개차를 해주던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 친구가 문득문득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이름은요? 김낙천이라고요. 김낙천 씨.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한때 야구선수로서의 꿈을 다졌던 그 정말 꿈 많던 시절의 김진태 씨의 모습부터 우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구속적인 분위기와 진솔한 연기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시대 최고의 배우 탤런트 김진태. 올해 방송대상을 수상하면서 다시 한번 탄탄한 연기력을 과시했던 그는
중학교 시절 스타 플레이어를 꿈꾸는 야구 선수였다고 하는데. 젊은 시절 씨름 선수로 활약했던 아버지의 기질을 물려받았던 탓일까.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나는 야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네, 형도 되게 멋있지. 대광중학교 2학년, 나의 포지션은 투수. 하지만 그저 선배들의 눈치나 보며 잔심부름이나 해야 하는 고달픈 후보 선수였다. 야, 김진태! 예! 어디 물 좀 갖고 와. 야, 니들은 왜 가서 볼이나 주소? 예! 그 당시 나는 같은 처지에 있던 포수 낙천이와 서로 의지하며 외로움을 달랬다. 우리들에겐 꿈이 있었기에 선배들의 어떤 질책에도 실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중학 시절에는 저렇게 가냘프셨었다고요. 투수와 포수, 크긴 컸어요. 낼 수 없는 관계였던 우리들은 실과 바늘처럼 붙어 다니며 늦게까지 남아서 호흡을 맞춰 나갔다. 중학교 때 키가 몇이었어요? 중학교 때 아마 그때 한 72나 이렇게 됐을걸요? 네. 몇 개월의 피나는 연습을 거친 후에 우린 드디어 코치 선생님의 눈에 띄게 됐다. 실력이 많이 늘었어? 주전으로 뛰어도 되겠는데? 예? 예. 그렇게 야구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공부에 대한 나의 관심은 네. 점점 멀어져 갔다. 어서 씻어라. 어차피 운동하고 이 공부는 말이죠. 이거 야구 불러봤냐? 이게 수평. 너 야구했구나. 수평 선상이 어? 그랬더라고요 이게. 두 가지 나기가 사실이야. 아 너 커서 뭐가 되려 그래? 박사예요. 그래. 무슨 박사? 그래 엄마는 너 박사 되는 게 엄마 숙부냐? 무슨 박사? 야구 박사예요. 이미 야구에 푹 빠져버린 나는 어머니를 만족시켜드릴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 야구와 공부 사이에서 방황을 해야만 했다. 진태야, 어제 연습 때 왜 안 나왔니? 그럴 때면 낙천이는 언제나 내 곁에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래서 그만둘 거야? 진태야, 이번 시험만 잘 보면 돼. 그럼 너희 어머니도 화가 좀 풀리실 거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오늘 저녁부터 당장 우리 같이 공부하자. 응? 야, 점수 딸 공리를 했네요. 그 친구가 그래. 저보다 공부를 조금 잘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내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쳤다. 예. 연습 경기를 하러 갔던 학교엔 투수 마운드가 설치된 정식 그라운드가 있었고 그래서 맨 땅에서만 연습을 하던 우리는 크게 졌다. 참패를 했군요. 볼이 위에서 내려오고 치는데 그런 그렇죠. 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평지에서만 아... 연습하다 보니까. 그 마운드에 섰던 그 어린 아, 혼자서 연습을 할 때는 잘 됐었는데 그럼요. 그놈의 한 많은 마운드 때문에. 옳지! 이 모습 참 비슷하네. 다음날 낙천이와 나는 마운드를 설치하기 위해 하루 종일 흙을 다졌다. 우리 학교에도 마운드를 만들어서 그런 그런 등성이 예, 이런 좀 네. 내리꽂는 볼을 네. 우리도 연습을 해야 시합에 좀 이기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네. 야, 너희들 뭐 하고 있니? 이 지금 마운드 만들기예요? 그럴 필요 없어. 오늘부로 야구를 해체야. 그러니까 집에도 일찍들 가봐. 학교 재정상의 이유로 해체된 야구부. 낙천이와 나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이제 그라운드가 아닌 무대에서 그 꿈들을 펼치고 있다. 전국대회를 섰고 나는 훌륭한 선수가 되자고 약속했던 친구. 낙천이는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마지막 시리. 참 화려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겹쳤지만은 또 예. 어머니의 반대, 또 어머니가 반대해서 사실은 조기는 좀 안 나왔는데 예. 저희 누님한테 그 오다를 내려셨어요. 그래서 누님이
그 코치를 찾아가지고 예. 운동부에서 좀 빼달라 그래가지고 예. 뭐 그런 일과 또 어떤 그런 어떤 문제들 이런 것이 겹쳐서 결국은 이제 야구를 그만두게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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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도에 왜 그만뒀는지 그리고 네. 이쪽은 대스타가 됐는데 왜 이쪽을 찾을 궁리를 안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참 글쎄요. 그, 네.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바로 그 대관을 못 들어가고 예. 네. 경희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예. 그 친구는 아마 대관을 그냥 계속 다녔는지 그러면서 고등학교에 갈라지면서 아마 못 만나게 됐죠. 아, 예. 네. 고등학교 진학 이후 예. 그리고 또 저는 또 집을 그 종로 6가에서 그 장위동으로 또 이사를 하게 됐고 네. 뭐 그러면 통해 서로 그 후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26년, 네.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는데 예. 네. 아, 참. 참 김낙천 씨요? 네, 김낙천. 네. 거리에서 만나면 이렇게 대뜸 알아볼 만큼의 어떤 특징 같은 게 기억나세요? 그 친구도 저하고 비슷하게 아마 코가 좀 컸을 거예요. 코가 좀 크고 네, 네. 아, 눈이 그렇게 큰 눈은 못 됐고 예. 네. 이게 좀 약간 뭐라 할까 이게 좀 둥글둥글한 얼굴이라 할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아.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짐작하실 수는 있으세요? 전혀 모르겠죠. 네. 전혀. 전혀. 네. 예, 예. 예. 자 그러면은 중학교 시절에 어쩌면 같은 인생 행로를 갈 작정이었을런지도 몰랐던 친구가 고등학교 진학으로 인해서 이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간 데다가 지금 뭐 피처 총무 소식이 되어버린 네. 28년 전에 그 친구를 찾아서 함께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척 네. 궁금한데요. 김희수 씨, 안녕하세요. 중학교 때 야구를 하셨다고요? 참 그런데 그 지금 그 체격으로 어떻게 야구를 하셨을까 아마 의아해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제가 이 중학교 때 사진을 또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상벽 씨, 이 세 분 중에 누가 김진태 씨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요 가운데 반창고를 이렇게 붙이셨어요. 아, 저 사진 어디서 보였어요? 붙이신 분이 바로 김진태 씨고 그래?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김낙천 씨세요. 맞아. 바로 오늘 저희가 찾고자 하는 주인공이시거든요. 예. 중학교 때 김진태 씨가 투수를 하시고 이 김낙천 씨가 포수를 하셨대요. 예, 그랬대요. 두 분이 반짝이셨다고 하는데 예. 자, 오늘은 제가 이 추억 속의 옛 친구 김낙천 씨를 찾아서 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도요. 저 힘내라고 화이팅 좀 해주세요. 자, 화이팅! 화이팅! 이제 학창 시절부터 여기가 어디지? 제가 네,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바로 예전에 열심히 공부를 하시던 대광중학교입니다. 아,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김진태 씨 기록도 한번 살펴보고 김낙천 씨에 대한 기록도 자세히 알아보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KBS TV는 사랑의 실코에서 왔는데요. 예, 저 김진태 씨 아시죠? 아, 미리 연락 받으셨어요? 저희가 그 기록을 좀 찾아보려고요. 네, 친구분하고요. 네, 아, 미리 꺼내놓으셨나요? 네. 어머나 세상에. 김진태 씨. 자, 어느 분 기록을 먼저 볼까요? 김진태 씨 볼까요? 김낙천 씨 먼저 볼까요? 아무래도 별 볼 거 없어. 김진태 씨가 학교를 언제 졸업을 하셨나요? 1966년도에. 어머나 오래됐군요. 아, 사진. 아, 이게 본인 있고. 맞습니까? 예, 국민학교 때 사진. 학교가 건실하며 책임감이 강하다. 얘도 역시 아, 생활태도 건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자, 중요한 게 또 성적인데요. 성적이 어떡하죠? 전체적으로 학교 생활은 좋지 못하네요. 네. 아, 이때 학교 때 운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친구분 저 김낙천 씨라고요. 네. 저희가 사실은 그분 기록을 찾으려고 왔거든요. 네, 그분도 네. 김진태 씨랑 같은 반에 같은 반 반이셨어요. 반도 같았군요. 3학년 6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엄마 이분이세요? 까까머리 까까머리 그야말로 어렸을 때 사진인데 이분도 네. 근면착실하다. 특히 책임감이 강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성적이 김진태 씨보다 공부를 좀 잘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성적이 좋으셨습니다. 어머 이분은 뭐 모범 학생이시네요. 360명 중에서 모범 학생 탁 써 있네. 공부를 참 잘하셨군요. 네, 제가 생년월일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1951년 5월 3일생.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진태 씨, 저희가요 김낙천 씨에 대한 물론 생활 기록도 알아봤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생일이거든요. 생일을 알아냈으니까 이제 찾는 건 시간 문제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기가 234번지 맞나? 요새는 이 컴퓨터 단말로 대기업이 금방 찾아요. 그 경찰청에 의뢰를 해봤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지금 김낙천 씨는 중국동 234번지에 사신대요. 그래서 서울 제가 이 골목골목 너무너무 어렵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찾았습니다. 이 네. 빌딩에 2층에 사신대요. 지금 시간이 저녁때가 됐으니까 아마 퇴근하셨을 거예요. 들어볼게요. 사무실을 찾아가는 집? 바로 이 집인가 봐요. 자, 문이 깨끗하죠? 집인가? 네. 근데 초유정이 어느 건지 모르겠네. 계세요? 나오시나 봐요. 아. 저 저희 KBS TV는 사랑의 실고에서 왔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저 여기 김낙천 씨 댁 맞죠? 김낙천 씨 부인인가요? 지금 안 계시네요. 아니 지금 저녁 때인데 아직 퇴근 안 하셨나 봐요? 지금 청주에 가 계세요. 청주요? 네네. 아, 참 쉽지가 않아요. 네. 다시 청주로 내려갑니다. 그만 진짜 출장을 가셨다? 저, 네. 안녕하세요. 여기 김낙천 선생님 좀 만나볼까요? 사업을 거기서 하신다? 저희 품절관이 부장님 계시는데요. 아, 부장님이세요? 네. 회주이세요. 회주이세요? 김진태 씨, 김낙천 씨가요. 이 회사의 부장님이시래요. 품절관일까요? 근데 어떡하죠? 회의 중인 시간인데. 저 회의실이 어디예요? 회의실은 이쪽으로 통로 따라서 쭉 가시면 저 출납 앞쪽에 문이 있거든요. 여기가 회의실인가 본데요. 아직 회의가 안 끝나셨대요. 그래도 어떡해요. 빨리 보고 싶은데. 잠깐 살짝 들어볼까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조용히 하시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회의를 하시는 줄 몰랐어요. 어디 지방 계열사에 아마 간부로 계신 모양이에요. 네. 분위기가 참 신중하죠? 아, 회의 중인데. 자, 요 부분은 지금 회의 중이시라서 제가 어떤 분인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김진태 씨께서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자, 중학교 때 나의 동창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까까머리 시절에 보고는 못 봤으니까 어느 분이실까요, 과연? 자, 저 중에. 네. 작아서 잘 모르겠네. 지금도 도저히 네. 그러세요? 작아서 어둡고 작아서 잘 모르겠네. 그렇습니까? 네. 아까 이제 외모상 코가 좀 큼직하고 네. 눈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몸집은 어떨까요? 지금 뭐 부장쯤 되셨으면 등치도 그렇게 뭐 작은 편은 아니었어요. 예. 저보단 조금 작았지만은 예. 예. 그렇게 뭐 큰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적당한 몸이었죠. 남자들 이렇게 만나면 그냥 곧바로 반말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모르겠어요. 한번 부닥쳐봐야. 또 세월이 오래 지나서 네. 지금 비밀의 문 뒤에 와 계실지도 모릅니다. 네. 참 어렵게 어렵게 시간을 내주신 분이실 텐데. 기왕이면 뭐 예전 생각해서 같은 반이었겠다. 네. 어머님도 가끔 뵐 기회가 있었고요. 아, 아마 뭐 집에 같이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어머니도 알 겁니다. 아이, 그렇다면 네. 뭐 더더군다나 뭐 그냥 불러도 유감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일어서셔서요. 비밀의 네. 문 쪽을 향해서 맘 놓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오랜만에. 야 낙천아 나와라. 맞습니까? 이야. 아이고 예예예. 알지. 아 고대 누네 뭐. 여러분들 고대리야 고대. 같이 함께 봅시다. 이야. 아니 왜 이렇게 소식 없었어? 어? 전혀 그냥 소식 굽고 살았네. 어? 이야. 살 많이 쪘다 야. 보면서도 큰 거에 연락할 거 엄두가 안 나더라고. 이런. 아이고. 아 참 반갑다. 어? 그래. 살 많이 쪘는데? 그래. 어? 네.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야, 코가 김진태 씨 쪽이 역시 크시고. 아시 크죠. 전엔 컸는데 이 볼에 살이 찌니까 코가 작아. 파묻혔네 코가 그새. 그리고 두 분 다 체격은 아주 참 좋으세요. 참 지금 뭐 저쪽에서 네. 뺏을 들고 이쪽에서 이렇게 저 철망으로 된 모자 써도 지금 한판 겨를만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아이고, 그럼 중도의 야구를. 이제 말하자면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뭐 이참저참 그만두었는데 네. 김낙천 씨도 야구를 그 길로 그만두신 겁니까? 아 사실 그 야구만 폐지만 안 됐으면은 네. 아마 그쪽으로 저는 계속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 폐지가 되는 바람에 예. 그
저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바로 그냥 올라갔어요. 아, 근데 지금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네, 지금 저 금성통신 주식회사에서요. 예. 네. 저희 그 통신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 저희 그 요새 그 이동형 그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핸드폰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다음에 사무실에 만드는 그 전화기. 예. 그 가정용 전화기. 네. 야, 조망 밝은 일이네. 그러네. 그럼 지금 청주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예, 예. 서울 출퇴근? 주말 부부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방송국에서 중학교 시절의 친구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상상도 못했어요. 하늘 아래 있으면 이 친구에게 만나게 될 줄은 네. 정말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만나셨을지도 몰랐죠. 막상 만나보시니까 네. 어떠세요? 생각했던 그대로이신가요? 아, 그죠. 살만 조금 쪘지 뭐 네. 인상 그대로. 그래. 뭐. 네. 지나다 어떠냐? 알아보겠어? 알아보겠지. 아니 왜냐면 사람은 이게 눈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암만 세월이 오래 지나도 네. 얼굴 형태는 조금씩 변하는데 네. 눈 이 주위 네. 뭐 변하지 않지. 네. 흰머리가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그런 세월에 두 분이 여기서 해후 이렇게 두 분이 만나셨습니다. 어디로 좀 근사한 장소로 가셔서 회포를 나가서 한 잔 꺾어요. 28년 여러분 이 만남을 우리 축복해드립시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두 분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출발하십시오. 네. 오늘 또 여의도가 시끄럽게 생겼어요. 네, 네. TV는 사랑을 싣고가 있는 날 저녁 여의도의 어느 구석은 네. 아주 귀따굴만큼 시끄러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어디에선가 네. 그 광경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요일 10시 55분이면 네. TV는 사랑을 싣고를 통해서 함께 추억의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밤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 뭐 좀 본격적으로 이제 추워지는 그런 날짜로 접어드는데 네. 저 건강 단속 잘 하시고 늦은 시간에 문 단속 잘 하시고요. 네. 저희들은 내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좋은 꿈 꾸세요.